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치시 가문에는 이 동학사 종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 일부가 말씀하시기를 뭐 방에 앉자마자 서로 내가 종손이라고 하다가 결국은 뭐 어그러졌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걸 놓고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의 순서 따라 서열과 좀비를 따진다 그러니까 그거 놓고 싸우다가 그냥 깨졌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종종을 합치지 못한 핵심적인 물증은 소윤공 묘갈이에요. 소윤공 묘갈에 적힌 기록 때문에 합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지 뭐 네가 종손이다 내가 종손이다 해서 다툰 것 같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나누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어찌 두 분만의 책임이라고 하겠는가. 종중을 소중하게 여기고 종족 사이 한몫을 도모하자는 뜻이 아니겠는가. 운운 이하 생략 그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했다. 동학사 종회에서 핵심 논점은 형과 아우 아저씨와 조카를 명확히 한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세교표를 정확하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말해서 네가 종손이다 내가 종손이다 그거에 앞서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누가 아저씨고 누가 조카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거는 세계표 이 세계표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표를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이제 혹자는 서로 종손이라고 다투다 끝났다. 뭐 그 이걸 내용을 좀 이 읽어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 동학사에 모였는데 네가 종손이니 내가 종손이냐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뭐 깨졌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누가 종손이냐 다투고 한 거는 맞는 것 같는데 그러니까 세계표를 정확하게 꾸미려고 하다 보면은 뭐 다투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눠진 것은 아니에요. 문성공계가 문열공계와 합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는 세위사호 이 네 글자예요. 사호로 대를 이어왔다. 뒤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한 집안은 사호로 대를 이어왔다는데 한 집안은 대대로 뱃을 했대요. 그럼 뱃을 한 집안하고 사호로 대를 이어온 사람이 어떻게 한 집안이냐 이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것이지 이 세계포 꿈이다가 뭐 누가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해서 나눠진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성공은 문정공보다 나이가 많아요. 문성공은 대체로 한 1260년쯤 태어나셨고 문정공은 1303년에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한 40세 이상 차이가 나죠. 40세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은 문성공 기록이 아니고 문정공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문정공 기록을 가지고 문성공이 큰 집이다 그러면은 아 이게 좀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계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건 누가 큰 집이냐를 떠나서 세계표를 확실하게 만들지는 못하면 결국은 환부역조가 되는 폐륜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 동학사 종회에서의 논점을 서로 종손이라 싸우다 끝났다가 아니고 누가 이 세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따져서 환부역조를 막아야겠다 하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숭정 무인년 1638년 인조 16년 동짓달에 적은 글이다. 중동이라는 게 11월 달을 말하는 동짓달을 말하는 거죠. 그에 적은 것이다. 동학사 종회는 당최 대등급 편찬회의예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 대중회라고 볼 수 있죠. 이 앞에 또 회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당최 대종회 전체 회의가 이때 있었다. 이걸 이제 화순채 씨 최백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문열공교와 문성공교 집성촌의 중간 지점인 그 대전에서 열었고 결국은 세계표 연결에 실패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최 대동부 편찬은 대동부를 편찬한다는 얘기는 가문을 합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문열공계 문성공계가 한족보를 꾸민다는 얘기. 그 얘기는 두 가문을 합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1638년에 총회를 열어서 합치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다시 20년 뒤에 1658년에 이제 1658년 효종 9년에 그 서울에서 그 문열공계 양도공파 그 최관이 주관해서 이 대동부 발행을 추진해서 그러다 지방관으로 발령이 나서 나가게 되니까 문성공계의 그 최세영 이분이 이걸 이제 물려받아서 일을 추진하다가 세계포를 고정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세계포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동부를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86년 이거부터 한 30년 뒤에 최세영이 문성공계 자료만 묶어가지고 강의보를 발행함으로 해서 문성공계와 문열공계가 완전히 두 가문으로 나눠진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1638년에 2차 동학사에서 대동보를 만들려고 화순채씨 최백숙이 주도를 해서 일을 추진했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20년 뒤에 서울에서 또 대동보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문열공계 양도공파 최관 이분이 추진하다가 이제 지방관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걸 이제 문성공계 최세영 이분이 물려받아 가지고 하다가 고증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1686년에 이분이 문성공 후손 자료만 묶어서 강의보를 발행함으로 해서 족보가 둘로 확실하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 종학사 종회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변호고증의 11번째 시간으로 감찰궁 최세영이 그 아주 저명인사인 최명룡, 최현 이분들이 주장한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화순채 씨들은 또 자기들이 전주채 씨라고 믿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기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